중국인이 부동산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쇼핑. 뭐 이건 제 채널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을 건데, 중국인 부동산 쇼핑. 저는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게 된 계기가, 제가 후읍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본부실장으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사의 지인이 뭐왕 모씨라는 중국인인데, 뭐 가상화폐 채굴을 전문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동산을 카드 결제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격이었는데, 그걸 시그니에를 샀다고 해가지고, 야, 저런 식으로 이제 가상화폐 부동산을 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할 텐데,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중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쇼핑을 막을 허들을 잘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아이고, 조혜성님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네. 예, 바쁘지만 그래도 해야죠. 예, 중국인 부동산 막을 허들을 설치해야 된다. 물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부동산 허들보다도 이제 중국인 투표권을 막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과제죠. 훨씬 더 중요한 과제고, 이건 뭐 여러분들과 이미 공감을 이룬 바가 있죠. 이룬 바가 있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쨌든,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죠. 지금은, 뭐, 부동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국 유권자가 그 나라의 정권을 먹을 수 있다. 물론 중공의 해커들이나 일단 부정선거를 일삼는 무리들이 그 나라의 주권을 먹는 프로젝트나 실행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표권을 당장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정말 큽니다만은, 일단 부동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신중해야 되죠. 결국 우리의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중국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다면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중국인들이 소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6,640건으로 경기도가 2,659건으로 제일 많다. 외국인이 경기도에 건축물을 산 건수 중 78.1%가 중국인이 산 거다라고 해서, 이 중국인들의 건물 매입 등에 대해서는 좀 규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천 건물 산 거는 1,220건, 서울은 736건.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좋고,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 등의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서, 이름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네, 시진핑 이렇게 습금평 이렇게 하면은 한국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허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승수 의원이 발의를 했고, 대형 의원도 이제 확대를 했는 계류 중인데, 발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점점 더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특히 중국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먹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서울, 충남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불법적 외환거래와 탈세 등도 정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4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부정거래 관련 외국인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뭐 거래 허가제 등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